했구만. 자고 일어났더니 열무를 어떻게. 열무가 목이 다 날라갔어. 찹쌀풀을 넣어야 돼. 멸치 액젓. 멸치 액젓. 이게 이제 고춧가루를 여기다가 이 국물에다 조금 불려야 돼. 불려야 돼요. 그리고 마늘, 마늘을 크게 두 숟갈. 해볶자. 자, 매시 오미자, 오미자청. 이게 멸치액젓. 생강청. 이제 간을 봐.
됐네. 이제 잘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씻으면 돼, 이거를. 손으로 씻어가지고. 한번 씻어가지고 열무가 이렇게 짤막짤막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자르지 않고 그냥 이 긴채로 이 길이 그대로 해야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너무 짧을 것 같고 너무 어린 열무라서 지금 자르지 않고 합니다. 그냥 이렇게 버무리지 않고 넣어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열무김치를 몇십 년째 이렇게 담아서 먹고 있는데, 그 다음에 파를, 또 파를 넣어요. 양파도 그냥. 이제 요게 아까 양념장을 이렇게 하나. 대충 섞으면 막 뒤섞지 않아도 버무리는 과정이 없어도 이게 서로 잘 이게 재는 것처럼 고기 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골고루 양념을 좀 덮어준 다음에 한 켜, 한 켜, 또 한 켜. 그다음에 쪽파를 또 이렇게 넣어요. 버무리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파 한 주먹 이렇게 양파 한 주먹 이렇게 재듯이 식으로 아까 양념이 중간에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한 켜. 열무 짧은 열무로 한 박스 했는데 이렇게 파도 이렇게 넣고 여기 양파를 양파도 이게 햇 양파라서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. 그다음에 고추 이렇게 하고
넣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익으면 맛있죠. 그냥 먹을 때는 얼마 김치를 그냥 먹을 때는 얼마 안 먹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익혀서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서 담는 거죠. 열무김치. 오늘 열무김치 완.